승객들의 수요에 맞춰 배차되는 수요응답형 버스, 이 옵서 버스가 지난해 10월부터 시범 운영되고 있습니다. 정해진 시간과 노선대로 이동하는 게 아니라 콜택시처럼 운영되다 보니 이용객들로부터 호응을 얻고 있는데요. 오는 15일부터는 더 많은 읍면 지역으로 확대될 예정입니다. 문수희 기자의 보도입니다. 휴대전화 앱을 이용해 부르는 건 택시가 아닌 버스. 현재 위치하고 있는 버스 정류장에서 목적지를 설정하고 버스를 호출하면 배차됩니다. 정해진 시간과 노선에 따라 움직이는 게 아닌 승객 수요 중심으로 운영되는 수요 응답형 버스, 옵서버스입니다. 읍면 지역 비효율적인 노선을 개선하기 위해 도입됐습니다. 내가 타고 싶은 데서 타고 원하는 곳까지 가서 내릴 수 있고 시간을 조절할 수 있고 택시가 아니어도 택시처럼 이용할 수 있는데. 지난해 10월부터 제주시 애월읍과 서귀포시 남원읍에서 시범 운영됐는데 배차 간격이 애월의 경우 기존 60분에서 16분, 남원은 43분에서 11분으로 크게 줄었습니다. 시범 운영 기간 동안 오락가락했던 버스 운영 시간을 오전에는 기존 노선대로, 오후에는 옵서버스로 고정하는 등 승객 편의에 맞춰 개선했습니다. 조금 더 외곽으로 대표적으로 여기 뭐 속일 같은데 뭐 광명삼리 뭐 요런 데는 이게 막 1시간 반, 막 2시간 어떤 때 이렇게 그 대중교통을 이용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런데 그런 분들이 그 옵서를 하면 지금도 굉장히 호응이 좋거든요. 그런 쪽에서는. 애월과 남원 지역에서 시범 운영되던 옵서버스가 다른 읍면 지역으로도 확대됩니다. 오는 15일부터 확대 운영될 지역은 제주시 한림읍과 한경면, 서귀포시 성산읍과 표선면입니다. 다만 한림읍의 경우 한림에서 동강까지 10km의 긴 경로를 고려해 30분 전에 사전 예약해야 이용 가능합니다. 7월 15일부터 4개 지역을 더 확대해서 6개 지역을 운행할 계획입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옵서버스를 운행을 하게 될 건데요. 특히 저희들이 농촌 지역의 어르신들이 이용하기 편하도록 최대한 노력을 기울이고요. 다만 옵서버스는 읍면 지역 마을 곳곳을 주로 다니는데 크기가 큰 버스로 다니며 운행에 불편을 주고 있습니다. 일단 차가 동네에 다니는 게 비해서 너무 커요. 아까 보셨다시피 턴을 해야 되잖아요. 손님은 이쪽 편에 있는데 이 차가 가서 턴을 해야 되는데 턴 하려 그러면은 넘어버려야 돼요. 또 콜센터 상담원들이 제주어로 소통하는 데 어려움이 있고 관광객들에게 홍보가 부족한 부분은 개선할 점으로 꼽히고 있습니다. KCTV 뉴스 문수입니다.